지난밤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라고 연일 보도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포항이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6일 오전 4시 50분께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가운데 경북 포항과 경주 등 남부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포항에서는 4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도시가 침수되고 사람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포항 시민은 저번 폭우는 애들 장난 수준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우가 삽시간에 포항을 수상도시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봇대가 쓰러지고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진들이 올랐는데 포항 이마트 상황이라면서 올라온 사진은 놀라웠습니다. 공개된 포항의 CCTV에는 오우광장, 양학사거리, 대도사거리, 죽파사거리 등 도시 주요 지점이 폭우에 침수됐거나 침수가 시작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대도사거리 해도 방면은 도로에 있는 차량이 절반 정도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한때 포항에서는 피해 입은 사진들을 찍어 올리며 살아서 봅시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6.2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시장이 침수돼 주민 5명이 고립됐고 오전 4시쯤에는 오천읍 한 숙박시설에도 불어난 물로 투숙객들의 발이 묶이는 등 구해달라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물로 가득 찬 도심에 고립된 주민들을 위해 어느 누구도 구조하기 위해 나서거나 쉽사리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굉음을 내며 물살을 가르며 전진하는 차량이 보였습니다. 바로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였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고립이 예상되는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2대와 고무포트 3대를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나타난 상륙돌격 장갑차는 남부소방서 구조요원을 태우고 청림초등학교 일대에서 구조활동을 벌였습니다. 포항 전역이 물바다가 되면서 마치 전쟁 상황을 방불케 했는데 물 위에서 기동하는 상륙돌격 장갑차는 가장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가능케 했습니다. 현장 영상이 올라오면서 불안한 물에 고립된 주민이 장갑차에 올라타 구조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15개 해상 공중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색구조부대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포항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든든하다며 빨리 인명피해 없이 모두가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상점 앞에 덤프트럭들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사진이었는데 평소라면 영업을 방해하거나 무단 주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사연을 알게 되자 모두가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덤프트럭 기사들이 태풍이 오는 날에 어차피 일 못하니까 가게 앞에 차를 세워서 가게들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 쓴 이는 진짜 이거 엄청 좋은 것 같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덤프트럭 기사님에게 남긴 한 상인의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이 메모에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해주신 사장님들의 성의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위기 속에서 서로 돕는 따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륙 장갑차인 카브의 구조 모습과 활용 영상들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화력을 배치한 해병대 상륙 장갑차는 미국의 미 해병대 작전을 위해 개발한 상륙 장갑차로 우리 군은 지난 1998년에 미국으로부터 140대를 면허 생산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는 해병대의 상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3m의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와 접근이 어려운 해변 등 거친 지형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초에 미국의 LVTB 7A1 상륙 돌격 장갑차를 사용했으나 한국에서 면허 생산하면서 성능을 개량시켜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EAAK라는 증강 장갑을 추가해서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14.5mm 기관총을 300m 거리 정도에서 방어가 가능하게 했고 기존 K6 12.7mm 기관총에 40mm 고속 유탄 발사기 K4를 장착했습니다. 지난 7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에서 우리 해병대가 연합 상륙훈련을 주도했는데 여기서도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카브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여줬습니다. 각국 해병대원들은 카브의 나노 탑승에 본격적인 상륙 돌격 작전을 벌였는데 통과해서 온 한 해병은 우리도 저런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체험해볼 수 있는 데다 한국의 해병 전술도 익힐 수 있어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은 한국의 총 8대에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를 계약했습니다. 현재 원 개발국인 미국을 제외하고 AAV-7A1의 생산 라인을 가진 곳은 우리나라의 하나 디펜스 뿐입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필리핀 상륙 돌격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가 미국 BAE 시스템즈의 AAV-7A1을 누르고 최종 승리한 것입니다. 당시 24억 2300만 페소의 규모로 8대 상륙 돌격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에서 필리핀 국방부는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한국의 하나 디펜스를 선택했습니다. 원 개발사를 누르고 한국이 수주해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중에 필리핀은 4대를 2019년에 인수했는데 필리핀 해군은 이를 자랑스러워하며 필리핀 해군의 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는 현재 전세계 12개국이 운용하고 있지만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과 사고가 잇따르면서 미국은 ACV 2.0 사업을 진행해 기존의 AAV 상륙 장갑차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차기 상륙 장갑차 사업을 진행해 기존의 카브를 대체해 나간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명 주기가 도래하는 기존 상륙 돌격 장갑차를 대체할 신형 장갑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내겠다며 2018년부터 상륙 돌격 장갑차 2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현재까지 운영 중인 상륙 장갑차의 해상 주행 속력은 13km에 불과해 수평선 너머에서 발진할 경우 해안선까지 3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륙 시간이 길어질 경우 상륙 장갑차와 상륙장에 탑승한 병력들이 극심한 전투 스트레스에 노출됨은 물론 천천히 접근하는 상륙 장갑차와 상륙정을 상대로 적들이 직사포 사격을 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이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무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상륙 돌격 장갑차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신형 상륙 돌격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는 하나 디펜스는 아덱스 2019에서 카브2의 스케일 모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카브1과 2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속도라고 했는데 카브1은 지상에서 72km, 해상에서는 13km의 최고의 속도로 운영할 수 있지만 해병대는 카브2의 속도를 육지에서 100km, 해상에서는 30km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km로 개발하려고 목표를 잡았지만 이보다 더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엔진 출력도 1500마력으로 기존의 400마력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주무장으로 40mm 기관포가 장착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방호력도 2배 이상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해 일부 개량한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를 필리핀에서 미국을 누르고 수주를 따낼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한국이 작심하고 차세대 상륙 돌격 장갑차 카브2를 만들면 제2의 K2 흑표전차처럼 전세계 수출하는 명품 장갑차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는 지난 2012년에 일본이 도입하려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에도 영토 분쟁을 대비해 섬을 침략당하면 이를 가지고 탈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고 자신들이 무기 수출 3원칙을 깨고 한국에게도 무기를 팔겠다는 흑심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일 군사협정이 무산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일본은 한국산 구입을 포기하고 미국산 구형 장갑차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일본에 장갑차를 팔았다면 아직도 독도 야심을 드러내는 일본에게 우리 장비를 내줄 뻔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어이없게도 이번에 태풍 힌남노를 보도하면서 지도에 슬쩍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를 방어한다고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를 산다고 했지만 지금 행태를 보면 독도를 침공하기 위해 이를 언제 사용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는 현대전에서 상륙 작전을 가능케 해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만들 신형 상륙 돌격 장갑차는 만약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해온다면 삽시간에 들어가 초토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